네, 출근 시간 한 여성이 알몸으로 도로 한복판을 활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여성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건을 보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인 이 도로 한복판에 한 여성이 알몸으로 나타납니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여성을 비켜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알몸 상태였던 이 여성은 10여 분 동안 이 도로를 활보했습니다.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어가 보니까 그 여자분이 옷을 벗고 4차로에 차를 다 막고 있어서 갖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싶어 갖고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42살 A씨를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해당 지구대는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술김에 저지른 행동으로 보고 별다른 조사 없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관할 서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음란 등의 혐의가 적용 가능한 상황이지만 조사가 어렵고 마약 투약 등의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 뭐 팔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일단은 우리가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자. 해당 지구대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관할 서로 사건 발생을 보고하는 등 뒷수습에 분주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